라고. 자, 여기서 대사. 황비용, 너는 몇 번이나 우리의 일을 망쳤어도 용서해주려 했지만 아직 참회하지 않으니 오늘은 법도대로 너를 처리하겠다. 너희들의 교주는 교주님을 어찌 쉽게 만날 수 있겠느냐. 오늘은 나 임천왕이 해결해주겠다 라고 하는 대사였네요. 예. 빰빰빰빰빰빰. 뭐야, 1번 아니잖아. 2번 됐어. 자, 보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왕씨 팔을 쓰는거야? 뭘 쓰는거야 쟨? 아우, 이건 무연각 한번 써야겠는데? 이렇게 써놓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만화약을 쓰고 다시 우산을 끼고 가봅시다. 오케이. 아니야. 봐봐. 아, 그쪽 아닌데. PC핌. 오케이. 근데 피가 너무 많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 왠지 저 친구는 무형각으로만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딜의 상태가? 이상한데요? 이거는 무형각 보스인가봐요. 안 들어가는데 아예. 근데 무형각 맞추기 힘든데 이거. 더러운 스킬이라서 이거 제대로 못 맞추는데. 하나. 조금 다네요. 예. 무형각으로 싸워야 되는 보스가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를 원딜러한테 맞추기는 좀 많이 힘든데. 아, 이렇게. 아, 이거 거지 같은 스킬인데. 오케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오케이, 요번 것도 나쁘진 않았고. 그래도 어찌어찌 들어는 가네. 아, 오케이. 아유, 힘들다. 자, 마지막 한 방. 오케이, 승리. 은전 144개. 왜 애매하게 144개야? 그냥 200개 주지. 자, 이렇게 돼서 백년교의 잔당들을 처리해준 셈이 되겠죠? 돌아가겠습니다. 황무사, 잘했소. 당신이 백년교의 총단을 부수고 4대천왕 중 임천왕을 없앴다는 보고를 받았소. 하지만 백년교주가 도망갔으니 황사부, 백년교의 총단을 없앴지만 그들은 세력이 강하니 조심하시오. 관가의 도움도 한계가 있으니. 잘 알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날 찾아오면 더욱 잘된 일이죠. 황무사, 과연 용맹하군요. 참, 백년교의 총단 없앴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초정에서 알면 곤란할 거요.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일을 무사히 해줬습니다. 임무 성공. 다음으로 이제 다시 화해? 왕인웅씨요? 너니? 황사부 왔군요. 당랑자가 있는 곳으로 수차례 찾아왔는데 안 계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근래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황사부, 빨리 가보시게. 내가 찾아왔을 때 마침 홍청강사부가 있었는데, 비록 당랑자가 홍사부에게 하장생 거처를 숨기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한 탓에 홍사부가 하장생을 찾아왔소. 아, 하장생을 찾았다고요? 홍사부에게 말했다고요? 큰일이다. 어딨죠? 하장생은 북경성 밖에 있는데 아마 홍사부는 이미 지금 바로 가보겠소 라고 하는데, 북경성 밖에 있다고? 나가야 되나? 근데 그 전에 일단
여관. 일단 여관. 잘 쉬었다. 그러게 NPC 이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 퀄리티가 좀 구려서 잘 못 알아봤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이쪽 방향이 오른쪽이긴 한데 이 사이 공간들을 잘 비집고. 어? 아 맞나봐요. 자 일단은 우산. 진짜로 그냥 단순 오른쪽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어 있네. 어 진짜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어디다 쏴. 아 숲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써있어요. 40개. 네 오른쪽이 이 막힌 길처럼 보였는데 막 이렇게 그냥 숲속으로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네요. 아오 진짜 컨 굉장히 답답하고. 어 슬슬 피포션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운남 백약 8개 이거 하나만 쓰고. 아하 어 자 세이브. 내 HP의 상태가? 어. 오! 자 여관 좀 쓰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한 놈 더 있네. 덤벼 들어와. 내가 먼저 쐈는데 왜 내게 느린 거야 항상. 도마리 잡병 둘은 무서울 게 없지. 35개 이렇게 하도 잡다 보니까 이제 은전히 한 어? 저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지? 황사부 아주 잘했소. 생각지도 못하게 하장생이 일본인 유대군과 함께 네, 제 부탁 들어주러 떠났던 홍청강이에요. 홍사부, 내가 치료할 테니 말하지 마시오. 황사부 이미 늦었소. 유대군에게 당했는데 그의 무술이 이처럼 뛰어난 줄은 몰랐소. 그렇구만. 남권 이래자에게 배운 것이 아닌 것. 홍사부 그만 얘기하시오. 유대 군은 간첩으로 그들은 조선을 공격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북 지역에도 항시 출병을 우리의 북양 함대를 그들이 아니 여기서 몇 분 쓰는 거야? 홍사부 황 사부 반드시 일본인의 음모를 저지해야 참고로 이렇게 뜰 때는 안 넘어갑니다. 네, 스킵 같은 거 없어요. 홍사부 드디어 죽었다. 아, 왜 이렇게 명줄이 길어.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뭐죠? 뭐 유대군이 일단 흑막 같고 흑막이라기보단 뭐 그냥 애초에 빌런, 보스 그런 느낌이고 이제 북경에서의 이벤트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뭐 남쪽에 이레자한테 가볼게요. 이레자한테 가서 의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떠날까 합니다. 아 13이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13이 비용! 아관이 무슨 급한 일로 찾으니 빨리 가봐요. 아관이 찾는다? 그러면 여기 사부! 유대군을 찾았는데 하장생과 한패더군요. 성 밖에서 둘이서 누군가를 습격할 것을 논의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을 이겠죠? 아 논의하는 걸 들었는데 논의하는 걸 들었는데 저를 발견하고 심하게 때린 후 말하길 태백루에서 술장을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 용기 있으면 사부에게 오라고 전했어요. 사부 참진 않겠죠? 그가 사부를 깔봤는데 참을 수 있어요? 아야 사부 그들이 습격하려는 자가 사부일지도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아니고 홍천강으로 이미 죽었 예 그가 홍사부가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홍문연에는 안 가는 것이 아니다 꼭 갈 것이다. 아관 너는 13위를 보호하고 있어라. 손 안 피우지 말고. 예 사부 꼭 13위를 보호하겠어요. 상황이 급박하면 13위를 데리고 총독관청으로 가라. 알겠지? 사부 잘 알겠어요. 사부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꼭 납치를 당해가지고 뭐 주인공이 되찾으러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던데 여기선 어떨런지. 잘 쉬었다. 어디보자. 영안에 뭐 새롭게 손님이 왔거나 뭐 변화가 생겼을까요? 생겼네요. 뭔가 보스처럼 생겼네? 그러네요. 여관이었네요. 방비용 하하하 왔구나. 좋다. 우리 백년교의 총단을 없앴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 남천왕이 상대할 테니 준비나 해라. 백성을 괴롭히는 죄는 죽어 마땅하나 오늘은 너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비켜라. 하장생을 불러와라. 방비용 죽을 때가 되니 말이 많구나. 공격. 왜 거기다 뭐야 이런 데도 있네? 뭐야 밑에도 있네? 아니 잠깐만 타임 회복. 오케이 잘 쉬었다. 자 다시 떠 와봐. 오케이 빰빰빰빰빰 빰. 아유 불은 꺼놔가지고 여관이 이렇게 깜깜하면 어떡합니까. 자 타임. 잘 쉬었다. 다시 떠. 오케이 부금 원툴 게임 그렇게 말입니다.
자, 세 마리 잡았으니까 주차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스가 있었지. 어디 갔지? 따다다다담. 그러게요. 영화에 싸우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어? 어디 갔어 얘? 저 있다. 아,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지? 어우, 공속이 되게 빠르네.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들 중에서 제일 빠르네. 어? 잡혔어 근데. 뭐야, 약해. 이 친구도 좀 때리다가 불사무용각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전에 잡혔네요. 용지연 15개? 용지연씨? 다른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오케이. 다시 사운드를 수동으로 올리고. 됐어. 자, 바로 회복하고 가겠습니다. 다 잡고 나서 다시 또 13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어, 동네가 다시 치안이 안 좋아졌네. 처음에 이 마을에 왔었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자, 쭉 올라와서, 아이고, 13이한테 왔어요. 어? 아하, 이게 아니지. 피용, 홍사부가 죽었다는데 정말로? 홍사부는 유대군에게 죽었어요. 홍사부가 죽을 때 일본군과 유대군의 음모를 말하던데 무슨 일인지 유대군을 찾아야 될 것 같다. 13이, 어찌하는 게 좋죠? 포기해. 유대군을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 남건의 이래자를 찾아가요. 그렇지, 이젠 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래자. 한참 걸렸네. 자, 그래서 올라가서 이래자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해보고, 일단 얘부터, 다음으로 안되면은 이 친구. 방사부, 또 무슨 일이요? 이사부, 청동수인 홍천강이 살해된 걸 알고 있나요? 홍사부가. 아, 또 무림의 인재를 잃었구나.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남권 무관에서 한 일이란 말이오. 이사부, 홍천강 사부를 죽인 자는 남권 무관의 수제자인 유대군이오. 대군! 황사부, 설마 아닐 것이오. 설마 그가 확실하오. 이사부, 또한 최근 경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복수 사건도 유대군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는 단지 남권 무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으니 그에게 속지 마시오. 그의 행방을 아시오. 황사부, 그가 며칠 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소. 나는 그의 거처를 알고 있소. 하지만 그가 그런 짓을 했지라도 그의 선친은 나의 은인이므로 거처를 말할 수 없소. 만약 우리 남권 무관의 파요진을 깨뜨리면 거처를 알려주겠소. 그래야만 그의 선친에게도 미안하지 않을 거요. 좋소. 그렇다면, 뭐야, 바로 싸운 거 아니었어? 자, 파요진을 깨트리라고 하는데 여기 방사부, 당신이 25번째로 이곳에 도전하는데 성공하길 바라겠소. 그곳에 들어가려면 행운의 숫자를 잘 사용하시오. 그럼 오르시오. 행운의 숫자 한자? 7? 자, 벽 색깔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 혼자만 달라요? 아니, 횃불, 횃불. 아, 이 키시핌 진짜 꾸준하네. 횃불을 쓰는데 누른 엔터 횟수가 한 7번. 내가 쓰는 건가 보네? 설마? 그러니까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아닐까? 방향이 이게 아닌가? 아니면은 머리를 한시 방향으로? 아 설마 그것만 빼고 눌러야 되나? 아 들어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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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아 그러네. 아, 누른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그림을 그린 거는 처음부터 다 맞았는데 누른 건지 튀어나온지 그것 때문이었네요. 예. 누른 걸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하고 밥을 먹고 갑시다. 닭 두 개 써서 이제 인벤 비우고 오케이 가자. 뭐야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았어. 도마리?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오케이 둘 없고. 자 여기서도 파밍이 되겠죠? 은전 좋습니다. 무슨 시험 보는데 파밍이 되네. 아후 발동이 안됐다. 아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스킬 쓰는 거는 다 이제 키가 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전 35개. 그리고 약품을 써야겠지 아무래도? 대형지 하나 피해. 네 마리 숫자에 맞게 7마리일라나? 자 다음. 맞네. 7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장소가 유독 그지 같아요. 쟤네들이 뭐 대단하고 공속이 엄청 빠르고 겁나 세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씹히고 더 컨트롤이 안 되고 뭔가 여기에 자원을 많이 쓰거나 막 그랬는가 본데요? 아 키 씹히는 것도 파요 진법 중에 하나다. 아 그런 것이구만. 네 진법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들었네 게임. 그런 거였구만. 대단하네. 여기가 유독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방향 전환이라든가 뭐 키 입력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게임인데 다른 데보다 한 10배 안 됩니다. 자,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우겨우 드디어 클리어?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파요진이라고 하는 진법을 깼습니다. 이제 어디 있는지 들을 수 있겠죠?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그지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황사부 우리의 남권의 파요진을 깨뜨렸으니 이제 대군의 일은 상관하지 않겠소. 황사부 그는 동북의 랑인관에 있을 테니 가보시오. 또한 황사부 가능하면 왕삼광 사부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전해주시오.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소. 이사부 전해주겠소. 그럼 동북에 가서 유대군을 잡아오겠소. 황사부 랑인관에는 고수들이 많으니 조심하시오. 또한 그들의 관주인 복부 반장은 이름난 고수이고 일본인들이 대군을 비호할 거요. 아마도 잔혹한 싸움이. 황사부 사과의 뜻으로 우리 남권의 절학인 호학상형권을 전수시켜주겠소. 호학상형권? 이사부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모공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디 보자. 호확상형권. 성능은? 와, 뭐야 이거 데미지. 미쳤네. 지금까지 쓰던 무공들의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데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거 같은데요, 느낌이? 써볼까? 무슨 검강 같은 걸 날리는 그런 느낌인데 순식간에 날아와서 잘 못 봤습니다. 일단은 여관을 좀 쓰겠습니다. 왕사부, 모든 일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북경에서 일어나는 무사 살해 사건은 모두 유대군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며칠 후 남건의 이사부가 친히 찾아와서 왕불파 형제의 영전에서 사죄할 것입니다. 이미 과거사는 상관하지 맙시다. 그런데 유대군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황사부, 이 호신의를 가지고 하시오. 연운갑. 오케이, 연운갑. 자, 방어력은 요 정도. 반 이상 오르긴 할까? 얼마나 차려나 모르겠네. 이거 가지고 종합상자 10개까지 챙겨서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세이브 1번. 자, 종합상자 1개 있거든요? 그래서 9개를 사는데 돈을 거의 다 쓰겠는데요? 이래 되나? 자, 이러면은 돈을 진짜로 다 썼어요. 요번에도 9층 떡을 실수로 사긴 했는데 이래 되나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쾌템들로 쓰던 것들 좀 버려서 자리 좀 만들겠습니다. 돈을 다 썼는데 이거 이래 되는 걸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자, 아무튼 설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걸 사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썼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종합상자를 최대한 안 쓰고 그 야채라든가 고기 그런 것들로 때웠어야 되는데 야채, 고기 그런 것들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상자를 써가지고 원래 5개인가 있던 건데 굉장히 낭비를 했네요. 큰일 났네. 완전 큰일 났네. 자, 아무튼 설산 마을 쪽에 다시 왔습니다. 자,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왔으니까 아까 그냥 왔을 때랑 좀 다르게 대사 같은 게 달라져서 뭐 임무를 주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쭉 말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리고 어딜 가지? 본인은 황비용으로 북경에서 왔는데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곳에서 누굴 찾을 수 있겠소? 유대군이라는 일본 무사를 찾으려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또 일본인. 나는 모르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아는 눈치인데, 그죠? 똑같고 요 떨어져 있는 건 아마 아까 제가 버린 걸 거예요? 네, 마양서. 이건 다시 버리겠습니다. 쾌템인데 버리는 템. 그리고 자, 대군이를 알 사람을 한번 잘 뒤져보겠습니다. 너 혹시 대군이 아니? 손화림. 황비용이라 하는데. 황비용이라고요? 무술 할 줄 알아요. 복술해 줄 수 있나요? 하하, 무슨 복술 원하지? 부모님이 설산에 적염수에게 살해됐어요. 적염수를 없애줄 수 있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데 우리들은 당연히 할 수 없어요. 특히 그 괴물은 수년 전 금창왕에게 죽었다던데 어떻게 나타났지? 그 사람 잘 몰라요. 하지만 괴물이 우리 부모와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죠. 산에 있다. 적염수. 무슨 식염수 같네. 그리고 이 집 문이 여기 있었죠? 여기는 사람이 없고. 자, 아마 저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바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죠? 뭘 알고 싶소? 안 되고. 그리고 횃불 있네. 횃불 20개 좋습니다. 어디 보자. 아마 이 마을 뒷산 같은 느낌으로 나가면 되겠죠? 여기도 사람 한 명.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일러스트가 행복해 보이시네요. 즐거워 보이시네. 자, 길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아니네. 자, 이런데 어딘가에 동굴이 있을 것 같은데 쭉 가볼게요. 적염수를 죽여달라라는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 어딘가에 다음 통로로 가는 길이나 동굴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좀 그럴싸한데, 나무에 살짝 가려져 있네요. 적인 것 같아요? 또 숨겨놨어, 또. 설마 곡괭이 아니지? 저게 입구가 아닌가 봐요? 그냥 까만 건가 본데? 저는 일로 들어가지고, 또 나무에 살짝 가려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동굴 입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고? 노인의 집의 오른쪽, 모대제. 이 사람이 노인일까? 설산 적염수가 자주 이곳에 나타납니까? 오, 화림에게 들었지요. 가련한 아이죠. 부모가 모두 적염수에게 당했으니 원한이 대단하겠지 라고 하는데, 아까 그 애한테 대화한 다음에 다시 할배한테 오니까 더 대화를 해주네. 모두들 그 괴물을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그 요괴가 아직도, 그럼 금창왕이 괴물이 거처 어딘지 알고 있나요? 모르. 내가 어찌 알겠소. 그를 만났다면 아직 살아있겠소. 평생 그를 안 보길 바랄 뿐이오. 그래, 사냥꾼 모대제가 알지도 모르지. 전에 어떤 자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왔는데 적염수를 만났다군요. 하지만 진짜라면 아무 일 없었겠소. 하하 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오른쪽에 있는 모대제. 설마 모대제가 아까 그 아줌마인가? 뭐 형제? 아줌마가 아니었구나. 남자구나. 전에 보물을 찾으러 갔다가 적염수를 만났다던데 사실이오? 뭐요? 우릴 놀리려 왔소? 아니요, 나는 당신 말을 믿소. 단지 적염수의 소굴이 알고 싶소. 하하, 우릴 믿는다는데 어찌 말하지 않겠소. 단지 그곳은 보물이 있는 부근이라 말하지 않기로 동료와 약속했는데. 뭐 형제, 당신 동료의 이름이 무엇이오? 양 뭐라던데? 별명이 쾌자수라고 하더군요. 아, 쾌도 양인도 그였구나. 그래요, 양인도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말하니 생각이 나는군요. 그런데 그대의 이름 무엇이오? 본인은 황비옹이오. 적염수가 사람 해친다니 가보려고 하오. 그리고 양인도는 본인의 친구이니 그곳을 알려줘도 괜찮을 것이오. 쾌자수의 친구라니 알려주겠소. 적염수의 거처는 엄촌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다보면 길이 끝나고 눈이 쌓여진 곳이 나오는데, 그곳을 삽으로 파보면 동굴을 찾을 수 있을거요. 오형제 고맙소. 그럼 가보겠소. 아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파러 가면 되나 봅니다. 오케이. 뭐야, 얘기를 듣고 오니까 그냥 여기가 열려있네요? 내가 치우는게 아니고 그냥 열려있는데 삽이 필요한걸까? 삽은 과연 필요했던걸까요? 고기 다 썼고 세이브하고 횃불 켜고 가겠습니다. 로드하면 횃불 꺼지니까 그냥 이 상태로 세이브. 아, 공략상으로 안 필요한 게 맞다. 그러면은 삽을 여기다 떨고 가죠. 방치. 그리고 횃불은 쓰고 가자. 자, 미로 같은 동굴인데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혔고, 딱 진짜 미로 느낌을 준 그런 동굴인가봐요. 요렇게 갈림길 많고 막혀있는 길 있고, 여기가 다음 필드. 막혔고 오른쪽 위. 안 가지고 이 동굴에. 뭐야 뭐야, 이게 적염수인가요? 대화도 없이 그냥 싸운다고? 으릉. 그래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참 이상해. 참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게임이요. 이게
불산무용각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다다니트가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위치에 따라서 갑자기 크게 들어가는 뭐 사실 크리티컬이 있나? 용지연 20개? 이상한 게 있단 말이죠, 게임에. 정염수를 물리치고 오른쪽 벽을 치면 돌이 무너지면서 통로가 생긴다? 돌을 치라고요? 오른쪽이 이건가? 뭘로 쳐야 될까? 불산무용각이 지금까지는 뭐 치거나 부수는 그런 용도였으니까 불산을 써보겠습니다. 오! 오. 그래요? 자, 그래요.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이상한 장소에 왔는데 사람이 있다. 황비홍? 하하하, 하늘이 도왔구나. 결국 나를 구하러 오다니. 난 여기 10여일간 갇혀있었다. 양형, 모대제 사용과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여기에? 아, 알고 있군. 하, 마르겐 쑥스럽지만 히히. 몇 년 전에 설산의 적염수가 사람을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래서 당시 금창왕과 적염수의 대결에서 적염수가 죽은 게 아니고 금창왕이 죽음을... 그런데 그가 입었던 화호복압. 그래서 히히, 화호복압은 창으로도 뚫을 수 없으니 얼마나 진기한 것이겠소. 그래서 동북에 도착해 전에 싸움이 벌어진 곳을 알아냈는데 이곳에 오니 적염수가 나타나 도망가게 되었소. 그래도 머릿속은 복압 생각으로 가득해서 몰래 이곳에... 그래서 복압은 찾게 되었지만 뜻밖의 괴물에게 붙잡혀버렸소. 만약 조금만 늦게 왔어도 여기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오. 황영, 정말 고맙소. 며칠 굶었더니 경성 천일양행의 종합상자가 무척 먹고 싶은데 10개만 줄 수 있겠소? 라고 합니다. 10개 주겠습니다. 양형, 정말 버릇은 못 고치는군요. 여기 있으니 드시죠. 하하, 황형제, 이것은 내 생명보다 더욱 귀중하오. 여기 화호복압을 줄 테니 가져가시게. 화호복압?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화호... 어디 보자. 어우, 거의 맥스네요. 한 번에 쭉 올랐네.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엄청 크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거 안 쓰면 못 깨겠는데. 성능이 적당히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훅 올라요. 이 정도면은 안 쓰면은 안 되겠네요. 자, 아무튼 돌아가겠습니다. 아우, 어두워. 아, 뭐야, 할배잖아. 근데 큰 재난을 없애줬으니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단지 하늘이 보호해주길 바랄 뿐이오 라고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있어서 은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적염수를 찾는다고요? 그를 없애겠다고요? 응? 얘는 정보가 좀 늦네요. 정보 갱신이 조금 느리신 분이네. 황부사님, 적염수를 처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원수를 갚았으니 나는 흑흑흑. 화림, 사내 아이는 울면 안 된다. 좋아요, 안 울겠어요. 황무사, 일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했나요? 그래, 유대군이라 하는데 알고 있니? 크자는 모르지만 부근의 랑인관에 많은 일본인이 있지요.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랑인관! 잘됐다, 빨리 말해봐라. 당신이 없을 때 마을의 서쪽에서 종종 나타났으니 지금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부근에 묵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랑인관.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닌자들 잡고 왼쪽 위쪽 왼위 왼위. 오케이. 어쨌든 이 게임 하다 보면은 그냥 허구한 날 CP니까 좀 익숙해질 만한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키가 씹힐 때마다 계속 열받아요. 한동안 야채로 연명하고 슬슬 여관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끝일 것 같네. 자, 길을 따라가다 보면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가다가겠죠? 그리고 닌자들이 나온댔으니까 잠모배 안에서는 이 부채공도 나쁘지 않은데 호학으로 일단 갈게요. 호학. 어메, 바로 나올 줄이야.
아, 넉백된다. 이쪽으로 빠지자. 아, 발동 개 느려. 아. 아, 아오. 근데 갑옷이 성능이 기가 막히네. 그냥 맞으면서. 아, 근데 맞으면 캔슬돼요. 왼전 60개. 저런. 저런. 왼전 60개. 마찬가지 60개. 어, 웅담한. 근데 자꾸 저렇게 MP약을 주네요. 어쨌든 위쪽으로 가다가 왼 위 요런데 길이 있을란가? 왼 위를 했으니까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더 있겠죠? 어디? 요런데? 없네? 자,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위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길이 있는지. 여기 아까 우리가 그 동굴 찾으려다가 잘못된 길로 와가지고 다 막혔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닌자 나왔으니까 일단 길은 맞다는 건데, 일로 가다가 이제 좌상단으로 올라가라는 건데. 근데 여기도 설마 숨어있나? 아, 여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잘 숨겨놨네. 또 이 게임 하다보면은 자주 있는 일이죠. 얜 또 왜 45개지? 자, 소형지 마저 쓰고요. 그리고 자, 좌상단 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오케이, 길이 나고. 이러면 근데 아까도 일로 올 수 있었나? 아까는 막 비벼봤는데, 혹시나 해서 비벼봤는데 막힌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이벤트를 끝나야, 끝내야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45개. 어? 파란 닌자다. 강해보여. 아, 왜 글로 와, 씨. 아하이. 어? 아, 강해보이는데 한방. 저런. 은전 50개. 자, 어딘가에 왔는데 부금이 다른 거 보니까 조금 느낌이 막바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채. 앞으로 여관이 없을라나? 웅담한. 그리고 세이브. 어메. 어? 안 죽었어. 저것도 먹는 건가? 홍불토? 자, 일단 밖에서 안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 쭉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저 파란 닌자 하나 있고, 밸브 있는 스타일이고, 약간 던전식인가 보구나. 밸브 돌리고 올라가고. 웅담한. 앞으로는 계속 저렇게 포션 같은 거 줬으면 좋겠어요. 마나 포션, 힐 포션. 어, 웬일로 저장이 한 번에 됐어요. 안 씹히고 한 번에. 놀랍다. 어, 내 피가. 어? 안 죽는데? 나 무적인가? 용지연. 우리 지연씨. 자, 용지연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템일까? 써볼게요. 아, 아하, 이러면 끝났네. 어, 풀 회복약인데 40개 있는 거였네. 용지연 1개. 좋습니다. 밸브를 돌리고요. 용지연씨가 예, 굉장히 좋은 분이었네. 은전. 이젠 돈이 필요한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자, 비밀문이 설마 이 집 바뀐가 보네? 나가서
뒤로 가서 요런데 어딘가. 아, 여기가 열렸네. 어? 듣기에 황비홍의 무공이 뛰어나다하니 한수 배우겠다. 학문이 최고이고 무공은 그 다음이오. 유대군은 어디있지? 그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으니 불러. 소리 줄이고 불러주시오. 하하하, 학문이 최고라고. 잘못 찾아왔다. 우리 일본 대국은 곧 조선을 공격하고 그 다음 곧 중국이다. 그런데 이홍장의 북양 함대가 신경이 쓰여 무왕 대회를 이용해 이홍장을 죽이라고 북경에 보냈다. 너도 방해가 될 테니 여기 남아있어라. 호위는 고맙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하하하, 나 복부 반장이 재밌는 자를 만났군. 여기 못 남아있겠다고. 그럼 별 수 없군. 뭐 이상한 거 던지네. 무슨 콩 같은 거. 저 근데 식사거리가 없는데요? 큰일이다. 밥이 없네 저. 홍불토, 이거 혹시 밥일까? 지금 제가 음식이 없네요. 음식이. 이거 큰일이구만. 일단 홍불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MP약이에요. 그냥 저 지연씨 2분으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 무형각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 와, 공속 왜 저래. 공속이 제정신이 아닌데. 오메야. 어우, 와우. 자, 잘 달고는 있는 건가? 이게 완전 화면 끝자락에서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잘 안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불사무용각을 써야 되나? 피가 아니 뜨지도 않는데 한 방도 안 들어가는 건가? 설마 저 반짝일 땐 무적이거나. 쟤 좀 이상한데요? 자, 일단 이 판은 망한 것 같고요. 패턴만 보고 로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판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일단 무용각을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저 녀석이 공속이 너무 빨라서 어떠한 스킬이든 캔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됐다. 드디어 맞췄는데 너무 조금 달아서 이걸로 안 될 것 같고 역시 쓰던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학상형권을 아까 적염수 잡을 때처럼 어떻게 잘 뽀록으로 뭐 다다니트가 잘 들어가는 위치든 뭐 어디 잘 밀어넣든 뭐 그런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랑 대환단. 아우, 택도 없어. 근데 템이 워낙 많아서 그냥 물량 러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 잡히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뭘까? 용지연 10개. 복부 반장, 대회 장수 문장, 막보 3명이 어렵다. 자, 이 친구랑 싸울 때 물약을 지금 조금 많이 썼는데 이거를 지금 로드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대환단 21개 남았고 용지연 45개 남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잡았는데 이제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요런데 또 길이 있을까? 아마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아, 이제부터 밥이 없어가지고 피가 계속 달 겁니다. 모대제의 집, 오케이. 피가 계속 줄어들 건데 그거를 약을 먹어가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 무척 바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양형제, 북경에서 무왕 대회가 열리는데 일본인이 우리의 북양 함대를 부수기 위해 이홍장 대인을 암살하려 합니다. 혹시 그게 사실이오? 정확합니다. 그럴 수가. 일본에게 그처럼 잘해주었는데 황영, 반드시 막아야만 하오. 무왕 대회는 이미 시작했으니 이 초청장을 가지고 빨리 가시게.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떠나시오. 대회 초청장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을까요? 아직도 적염수이긴 하고 있고 감사를 더 받거나 뭐 그럴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 양반만 만나고 갈게요. 요 사람 자주 오시오. 오케이, 떠납시다. 어우, 눈발이 좀 평소보다 거센데요? 평소에 약간 살살 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북경은 참 평화롭네. 근데 대회장이 무슨 미로처럼 생겼네요? 미로, 유적, 던전 막 그런 느낌으로 생겼네? 무왕 대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당신 너무 늦었으니 돌아가라. 응? 진짜로? 나 이거 있어. 들여 보내줘. 어허, 도와줘. 13위. 그럼 다음으로 도와줘 제자야. 어허, 귀각칠? 귀각칠은 누구죠? 귀각칠한테 가면 된다고? 뭐야? 아니, 웬 새로운 유형의 적이? 갑자기 뜬금? 얘 아까 그 밑집에 있던 갠데? 갑자기 왜 나한테 딜을... 뭐야, 세잖아 심지어. 뭐야, 아 미친. 자, 조심. 무형각은 안 좋아요. 예. 무형각은 다다니트가 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 안 뜨더라도 살짝은 다는데 무형각은 거의 안 달 때가 많아가지고. 다 드디어 대사를 안 넘겼어요. 황사부, 북태 왕삼광의 말이 옳았소. 당신이 형님을 죽인 것이 아니오. 내가 유대군의 말을 믿고서 황사부 꼭 그들을 없애야 합니다. 귀각칠, 홍사부는 유대군에게 살해되었소. 급한 일로 무왕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미 대회가 시작됐으니 방법이 있소. 황사부, 소문장인 유광택은 오랜 친구이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황사부, 문제 없어요. 먼저 갈게요. 라고 합니다. 아, 힘들었다. 어우, 여관 쓸 돈 있나나? 있겠지? 아까 118인가 남았었으니까. 그렇게 급화해. 자, 아무튼 요런 일이 있었고 이제 대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어휴, 힘들었다. 열어줬네. 오케이. 아니 대사 좀 보자 좀. 여기서 한칸 딱 됐다. 황서부, 마음이 한수 배우고자 하오. 마서부, 무슨 뜻입니까? 황서부, 옛말에 학문이 제일이라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무왕 대회 우승에 큰 뜻이 있소. 덤벼라. 아니 갑자기 이건 무형각 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무형각을
써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단 먹고 호학 장착하고 저런 용지연 다섯 개 우리 지연 씨 다음 어 이런데도 아이템이 통닭 다섯 개 아 드디어 밥이다 영지도 있네 대영지 다섯 개 대사 넘길까봐 무섭네 아하 넉백 잠못 갔죠 아마? 아닌가? 네임든가? 어 잠몹이 많은 것 같아요 옹다만 다섯 개? 자 부금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크네 됐어 어? 또 잠몹? 갑자기 웬 잠몹들이 생선 다섯 개 혹시 해골 조사 안 되겠죠 이거? 어 물건이 없다 이 의심스러운 바위 뭘까? 이게 뭐지? 굉장히 사용을 해야 될 것처럼 생겼네 오케이 잡고 9층 떡 아 이젠 밥까지 대형지 오케이 이 정도면 든든하죠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애껴서 한번 마을 갔다 올까 싶었는데 지연이랑 환단이가 많아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홍볼토 어? 방비용 나는 백년교 4대 천왕의 산천왕이다 오늘 실력을 보여주겠다 정 원한다면 어 얘도 이속이랑 공속 되게 빠르다 엄청 빠르네 어 오케이 그냥 떠 와 이건 너무 이속이 빨라서 예측샷이 잘 안되는데 원래도 안되는 게임이지만 더 안되는데 요참에 세이브 한번 더 하죠 2번 아... 대회장엔 좀 불 좀 켜놓지 내가 왜 횃불을 들고 싸워야 돼 무술 대회인데 아 안 나왔어 됐어 아 맞네 총... 아 그거 다 했겼지 참 근데 이렇게 빠른 애한텐 총도 힘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써보죠 야 얘는 근데 맞으면서도 공격을 하네요? 그래서 덕분에 다다니트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무형각이 나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직이 없나봐 아 아우 이제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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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방에 들어갔다 판단 오케이 아 또 한 대 때렸고 오케이 아 아이고 용지연 다음 어 이 친구는 확실히 무형각이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무형각이 황비용의 주 스킬이니까 이제 슬슬
다 무영각이 좋을 것 같은데 무영각 상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냥. 이거 뭐 아이템인가 이거? 풀인가? 물건이 없다. 풀인가봐요. 아 뭐야 잠몹이잖아 갑자기 또. 허허. 홍불도? 이쪽 길은 뭐야? 막혔구나. 빙섬? 밥 먹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닭 먹고요. 두 개. 그리고 한 단위는 됐고. 아야. 은전? 생선이랑 닭인가? 생선. 소형지. 여기 안 보이는데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없다. 오케이. 이거 뭐 햄버거처럼 생겼네? 9층 떡. 햄버거처럼 생겼어요. 여긴 없고. 뱃불? 또야. 옹담한 10개. 여기가 왠지 보스 같아요. 지금까지 구조가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 대사창이 뜨는 그 트리거 칸을 위해서 한 칸으로 해놓는 것 같으니까 여긴 것 같습니다. 왠지. 왕부용, 나는 경공의 최고 수인 풍천왕이시다. 다시는 내 일을 방치지 마라. 흥, 너희 교주의 무공이 천하의 고수임을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숨어있느냐. 빨리 그를 불러내라. 너는 내가 상대하고도 남을 것이다. 죽어라. 우와, 얘는 이속이 더 빨라. 오, 이속 미쳤는데 얘? 이거 뭐 스킬 쓸 수나 있어? 뭐 아무렇게나 하다보면 맞겠는데?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도망치다 한번 쓰면은 어쩌다 이렇게 맞고 이런 걸 노려가지고 딜을 해야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속도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간혹 맞아요. 자, 만화약을 이제 뭘로 써야 되지? 대형지, 소형지. 요건 거 잘 들어왔다. 아, 이런. 이때 지연이 영지. 지연이랑 영지가 저를 잘 도와줬어요. 다시 영지, 영지. 이게 뭐 보고 컨으로 하라는 건지 그냥 찍으라는 건지. 됐어, 한 대. 라스트 원. 아니 미친 씨야. 아, 오케이. 이대로 그냥 밀까, 이거? 짱나는데? 이러면은 막 캔슬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을 좀 많이 쓸 건데, 이거 괜찮은데? 그냥 밀자. 이러면은 만화약을 막 미친 듯이 쓰긴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 편한데? 자, 좋습니다. 아 근데 이랬다 모자르면은 끝장인데. 이랬다 나중에 양 모자르고 막 그러면은. 은전 250개 이 와중에. 자,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잡았는데 이건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세이브를 1번에. 뭐 없고. 아, 또 갑자기 잠복. 그냥 무영각 쭉 쓰자 그냥. 다시 바꾸기 귀찮은데.
대환단 만화약을 또 줬네요. 그래도 여기 잠몹이 계속 나와주면서 보급을 지금 쭉 해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얘네들이 많이 주기만 하면 막 홍볼토 10개 줬네. 용지연 10개 확실히 많이 주네요. 아낄 필요 없겠다. 물건이 많다고? 자, 아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팍팍 쓰겠습니다. 엄청 많이 주네. 상자도 줬고 소형지 세이브 한번. 황비용, 내가 백년 교주인데 감히 우리를 망치고 제자들 욕구였으니 오늘은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사 못 봤어. 잠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이었네요. 오케이. 종합 이거 그냥 밥일 거예요. 먹으면은 이렇게 밥만. 이름은 딱 다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얘 딜 왜 이렇게 높아? 세 대 맞고 죽었네? 딜이 어마어마하네? 자, 여기서 밀겠습니다. 약으로. 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속이 굉장히 빠른데? 일단 이렇게 시야 넘어가면은 한 번 더 밀 수 있게 하겠는데. 얘는 중간에 못 미네요. 맞아가면서 발동이 안 되네요, 얘는. 너무 빠릅니다. 와, 그리고 딜이 너무 무식해. 딜이 미쳤네? 뭐야, 딜 왜 이렇게 세? 이거 뭐야? 뭐야? 세 대 맞으면 그냥 훅 가는데? 오우! 이건 거 같긴 하네요, 그래도. 방법이 나쁘진 않네요. 지금! 나가! 쏴! 나가! 쏴! 나가! 쏴! 나가! 쏴! 아! 안 돼!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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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불토? 그리고 오랜만에 밥! 생선! 예스. 여기서 저장 한번! 거의 끝났다! 아파! 그만. 지금! 죽어! 아니야. 자, 빨리 와. 아니, 뭐해? 오라고! 아니, 뭐해? 야! 얘 왜 고장남? 오셈! 아니, 왜 그래? 아이, 이 피 채우겠다. 나가야 돼. 오케이. 됐어. 막 타. 또 고장 났어, 쟤. 갑자기 고장이 나네. 왜 그래? 대형지 하나, 소형지 하나, 저장. 자, 마지막 한 대. 끝. 그지 같은 놈. 어메. 좋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용지연 10개 한 20개 쓴 것 같은데 10개. 자, 다음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럼 막보스 하나 남았습니다. 파밍 시간이 있을까? 보스처럼 생겼는데 잠옵인가?
보스인가 봐. 황비용 왔구나. 유대군 포기해라.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하하. 모든 일에 성공을 하면 왕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인데 오늘 누가 왕이고 누가 역적인지를 잘 보아라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본 무사 3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오케이 좋다. 스커브길을 잘 이용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피통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아직까진 뭐 공격 같은 걸 안 하고 있어요. 여기도 어디 좋은 위치 없나? 왔다리 갔다리 할 만한 좀 쩌는 위치 없나? 오 무슨 뭐 쇼크웨이브 그런 걸 날리는데 좀 크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계속 애껴온 이것들은 딜이 얼마나 나오죠? 아 뭐야 쓰레기네? 쓰면 안되겠다. 오케이 호화기나 하죠. 호화 호화 호화. 아 얘는 이제 공속이 안 빠를 수도 있으니까 호황 연타를 안되네요. 빠르네요. 호황 연타를 해봤는데 안되네요. 자 속도 조절하고 쓸 무공 맞춰서 세이브 다시 하겠습니다. 으앗! 오케이 오 이렇게 아 뭔가 진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킬이 씹히는 그런 게 있나 본데?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 자기 모션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온전히 가만히 돌아댕기는 상태에서 맞으면은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렇게 스킬을 쓰는 거 말고 그냥 길 가다 맞았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 이런 거. 근데 많이 안 들어왔어. 이건 아니었어요. 가설 실패. 빰빰빰빰빰 빰. 이거 봐.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들어가면은 그냥 멀쩡하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 네, 뭐 크리 뭐 그런 게 아니고 맞나 본데. 씹히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나 본데. 한 번 더. 아, 느려. 이건 이제 저 녀석이 모션을 취했으니까 안 된 거고. 어쨌든 그... 딜 씹히는 게 있나봐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장 안 할게요. 왜냐면 좀 오히려 찬 것 같아요. 아 왜 글로 오세요. 으악 악 억 아 그쪽 아닌데요. 으악 지금 아 회복을 너무 여유를 줬어요. 방금 뭐 맞으면서 차는 느낌이었네. 아 황병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진짜. 아 이때 피가 아마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지금 거는 회복 여유를 너무 많이 줬고. 이쪽으로! 오케이. 이것도 저장각이다. 저장. 이 게임이 전투 중에 저장 안 됐으면은 이걸 얼마나 더 했을까?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은데? 하, 왜 방향을 안 바꾸고 쏘냐고.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건가? 일단 채우고 그 다음 세이브 저장권. 네. 이것도 권법이죠. 네. 저장권이라고 강력한 권법이에요.
아니 방향 좀 바꿔 쏘라고 이씨 진짜. 저장권. 아니 나 위 봤다고 분명. 으악 내 피가 갈린다. 지금 저장을 할 만한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장. 마지막이니까. 아우.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니까 3번. 아, 와주시지. 대주시지. 빰빰빰빰빰빰빰. 네, 총알은 딜 자체가 너무 낮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저도 그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낮아서 딜이 안 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피가 찼겠다 지금. 아 좀 찼다. 이건 로드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버린단 셈치고. 아. 이렇게 밤되고 이러는 것도 사실 그 왜 소설에 보면은 3일 밤낮을 싸웠다 막 그런 거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함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인 거 아닐까 사실? 오케이. 아하. 아, 직방으로 대줬네. 끝. 아이고, 진짜 더럽네, 더러워. 한 30분 싸운 것 같네요. 뭐야, 왜 안 올라. 아, 됐다, 됐다. 키가 한 5번 씹혔습니다. 자, 이런 녀석 뭘 갖고 있나? 아, 은전. 꼴랑 250개야? 고작? 그는 누구냐? 그는 황비용이라 합니다. 좋다. 방사부의 무예가 출중하니 당대의 모장원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무왕 대회의 우승자이니 우승 패를 가져가라. 모장원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비용은 단지 직분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일본이 본국을 넘보고 있으니 대인께서는 주의하셔야 할 줄 압니다. 비록 일본이 소란을 피우지만 작은 섬나라가 감히 어쩌겠느냐? 아닙니다. 대인, 일본은 명치 유신을 거치면서 국력이 급성장했으나 본국은 퇴보하고 있으며 정책이 잘못되니 어찌 일본과 열강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황비용, 하찮은 무사가 감히 조정에 대사를 논하다니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어? 흉당대인, 어제 일본인이 아산에 기근한 우리 군대를 급습하여 전실이 막중합니다. 우리의 부양함대가 전몰했습니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어? 패를 깨버렸어. 자, 길에요. 예. 엔딩이 허무하네. 예, 그지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차라리 엔딩을 좀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그 동방불패 때 액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걸 깨는 순간 아니 저 녀석이 그러면서 병사들이 둘러싸고 잡아라 그러는데 황비용이 멋있게 이제 각법을 딱 써가면서 몇 마리 때려 눕히고 탈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딱 끝났으면 멋있었을 건데 저로 그냥 딱 끝나니까 뭔가 허무하네. 허망하구만. 눌러야 되나? 어, 아... 그래요. 예. 마지막 대사가 뭐라고요? 어, 우리의 무장함대가 전멸했습니다. 막 뭐라 쭝얼쭝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서 물어본 줄. 그렇군요. 자. 고전 게임 무장원 황비홍 이라고 하는 황비홍을 원작으로 만든 고전 게임이었는데 1994년 90년대 초에서 중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왔던 게임이었는데 그래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고요. 제가 게임을 하는 내내 정말 답답하다 그지같다 그런 말을 아마 요 근래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게임이 뭐 사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게 94년도에 나온 게임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애니메이션 연출로 화려한 뭐랄까 비주얼로 사로잡고 인게임에서 실시간 액션 뭐 각종 스킬들 모술 그런 것들 보는 맛이 있었던 게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든 게 CPU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키가 겁나 씹히고 방향도 안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났을 뿐이지 당시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하기에는 개똥 망겜인데 당시에는 아마 재밌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황비홍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CPU 그러게요. 예. 하는 동안 와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게임이라 치면은 방향 전환하고 스킬 쓴다 그러면 이제 딱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와 진짜 계속 씹혀가지고 방향 전환 한 세 번 따다닥 해도 다 씹히고 전환 안 되고 그 딴 데다 스킬 쓰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킬은 또 눌려요. 예, 스킬은 같이 씹히면 모르겠는데 또 눌려 그것도. 가끔 뭐 둘 다 씹혀서 뭐 로드를 잘못 눌렀는데 씹혀서 로드가 안 됐다. 그럴 때는 덕을 보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짜증났고 굉장히 하는 동안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조금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뭐 동방불패 때는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안 만들었었는데 스타일은 같은데 이거는 엔진을 좀 다른 걸 쓴 건가 뭐 좀 특이하네요. 어쨌든 자 아무튼 고전 게임 황비홍 무장원 황비홍이라고 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회사 뭐 의천 외전 동방불패 뭐 의천 도룡기 그 다음에 등등을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바로 황비홍 게임이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동방불패라고 하는 아까 언급을 했던 그 게임은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할 생각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할 생각 없어요. 네, 이건 절대 할 생각 없어요. 동방불패도 하는 동안 정말 욕을 많이 하면서 했거든요. 그지같다 개똥게임이다 이래가면서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밌었고 다시 할 의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할 생각 절대 없어요. 안 해요.